안녕하세요. 호우걸 민지숙입니다. 오늘은 베레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베레는 약물을 압축하여 만든 둥근 납작한 모자를 말합니다. 그 챙이 없는 모자를 통틀어서 브림리스라고 하는데요. 이 브림리스 종류에는 베레, 토크, 그 제클린 케네디가 쓰는 게 토크입니다. 그리고 터번, 반다나, 우리가 알고 있는 두건을 말하는 거고요. 비니 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베레는 울로 만든 모자라서 햇빛을 피하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. 그 창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멋있게 보이려고 쓰는 모자이기 때문에 실용성은 좀 없습니다. 하지만 고급스러운 소재를 만들면 평생 유행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클래식한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. 오늘 만들 모자는요, 기본 베레입니다. 높이는 30cm. 제가 지금 반만 그려놨습니다. 골손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했고요. 중간에 H-라고 되어 있는 건 6cm 사용했고요. 얘를 어떻게 기준으로 정했냐면, 이 중심에서, 중간에서 9cm를 잡으니까 머리 둘레가 나옵니다. 9cm를 잡으니까 여기까지의 둘레가 14.5cm, 곱하기 4를 하면 58입니다. 그래서 저는 60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감이 신축성이 좀 있는 거라 58로 했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하셨는데 신축성이 없는 거야. 그러면 9.5cm를 잡으시면 머리 전체 둘레가 62가 나옵니다. 그러면 이쪽에서 4. 그 0.5cm씩 줄여주시든가 아니면 두 군데서 1cm씩 줄여서 만드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지금 재단을 했고요. 시접은 0.5cm만 뒀습니다. 순서는 가생이 먼저 꼬맨 다음에 합체를 해서 가운데 여기 이 선을 박아서 모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접선을 따로 그리지 않고 시접선 0.5cm 포함해서 하나로 제가 그렸습니다. 그래서 재봉에 맞게 0.5cm로 계속 박아주겠습니다. 바느질 시작하겠습니다. 일명 손 다리미질 한 번씩 해주고, 그 다음에 눌러박기 상침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상침을 했는데요. 앞쪽은 했고 뒤쪽은 안 했는데 혹시 몰라서 뒤쪽까지도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이중직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중직인데 지금 더 힘받으라고 베레모 쓰고 날쓸때 모양이 좀잘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. 근데 힘받으라고 상침도 여기 한번 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상침 한번더 놓겠습니다. 바느질은 상침까지 해서 끝났고요. 합체하고 이 앞쪽 부분 바느질하고 상침하겠습니다. 안에 바느질하기 위해서 시침핀 꽂았습니다. 시침핀 꽂는 방법입니다. 대각선 방향으로 먼저 꽂으셔야 됩니다. 옆으로 돌아가면서 꽂는 게 아니고 여기 꽂았으면 이쪽, 여기면 이쪽. 서로 대각선으로 꽂으셔야지만 이게 균일하게 됩니다. 바느질 시작하겠습니다. 둘레 박음질 다 됐고요. 창구멍은 이쪽에 나 있습니다. 뒤집기 하겠습니다. 모양 잡아보겠습니다. 모양은 다 잡혔고요.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. 이 창구멍 먼저 해결하고 여기 한번 눌러박기 상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완성되었고요. 스팀 주기 전에 모양 잡으려고 핀좀 꽂아놨습니다. 스팀 준 다음에 눌러박기 상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상침 두번 해서 마무리 바느질 끝났습니다. 뒤집은 모습입니다.
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호걸 민지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